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 2월 20일 금요일 울산 시정 뉴스 시작합니다. 오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10자리 중 맨앞 4자리가 달기 알을 낳은 날인 산란일자 표시인데요. 정확한 산란일자를 표기하면 오래된 달걀을 구매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소비자 불신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역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중소기업 지원 및 수출 활력 촉진단 공동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21일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중소기업 지원 및 수출 활력 촉진단 공동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시 산하기관과 유관기관 등 중소기업 지원 관련 20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시 경영안정자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수출기업 지원 등이 소개됐습니다. 또한 설명회 전후 울산경제진흥원과 무역협회 등 12개 기관이 상담 창구를 마련해 창업과 자금 보증, 기술, 수출 등 분야별 1대1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시민들이 축산물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철저한 검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를 위해 지난 21일 축산물 안전성 검사 관계기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울산 보건환경연구원이 동물위생시험소에서 2019년 축산물 안전성 검사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시 구군 관계기관, 축산물 안전성 업무 담당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2019년 축산물 안전성 검사 계획, 축산물 검사 관련 기준 규격 시험법 개정 사항 등에 대해 진행됐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도축 검사부터 가공품까지 철저한 검사와 위생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축산물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의 문화와 생활 소식을 알려드리는 해우리 문화가 알림입니다. 오는 28일까지 우리 지역의 생생한 소식을 전할 제7기 블로그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대학로 최고의 반전 로맨틱 코미디 연극 그녀를 믿지 마세요가 울산 CK 아트홀을 찾아옵니다. 올해 작가 개인전에 선정된 참여 작가들의 기증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를 3월 30일까지 울산 문화예술회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 시정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